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쏠고 바이오를 갖고 있거든요. 네, 솔고바이오시고 매수가는요? 1580원에 20%거든요. 1580원에 20%. 거의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네네.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들어간 지는 좀 얼마 안 돼,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2주 정도? 뭐좀 수익을 나셨다가 또 약간은 좀 손실도 나셨다가 한 2주 동안에 약간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뭐 걱정도 되시고 또 기대도 되시는 요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은 네, 솔고바이 같은 경우는 좀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수익을 내고 시청자님께서 아마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먼저 제시를 드릴 건데 그 이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솔고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솔고바이오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선진국 시장에서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몇안 되는 종목이고 또 오늘장 이렇게 크게 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이란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란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 수혜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산업 내에서 솔고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이란 진출 가능성들이 최근에 경제 사절단을 통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오늘장 한7% 정도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이유만 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주가 상승을 좀 이끌 만한 이슈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쏘고바이오를 비롯한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뭐 관련된 기업의 실적이 1분기 너무 높게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만큼 1분기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가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하락이 아닌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종 환경, 그리고 솔고바이오가 영위하고 있는 섹터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추가적인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하셨을 때 목표가를 설정하셨을 텐데요. 목표가는 네네. 얼마 정도 설정하시고 저는 들어가셨나요? 한 1,8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1800원이시면은 연중 신고가, 연중 최고가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우선은 1800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꽤 높은 수익률을 바라고 접근하신 건데요. 뭐 1800원을 뚫고 올라간다 확답은 드릴 수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1800원 언저리까지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형성이 되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내일장입니다. 내일장 오늘 이상의 매수 거래량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시청자님께 생각했던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연휴 끝나고 한번 이 1800원대 조금은 타이트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번 목표가 설정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는데 솔고바이오 얼마 정도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손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10% 마이너스 되면 빠지거든요. 10%? 그러면 이제 1,500원대이기 때문에 한 150원 정도 이탈됐을 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인 만큼 대신에 조금 타이트하게 한 1,4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은 게 1,400원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세가 깨진 것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우리가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1,400원 이탈 이 되면서 크게 하회를 한번 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10% 잡는 것은 상당히 좀 많은 갭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5%에서 7% 정도 잡고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손절가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연휴 이후에 한번 이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저희 쪽 문의 주시면은 그때 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하는 데에 대한 부분도 점검해 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저희 쪽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네네. 여쭤보겠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란 물건, 그, 이란이요? 그러니까 이란, 네. 예, 전화가 잘안 들리는데 어쨌든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사항들이 좀 결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란을 통해서 어떻게 수혜가 되는지 아마 궁금하신 것 같으신데 결론적으로는 이란에 있어서 국내 바이오 산업군들의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거, 단순히 어떤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된다 이렇게 큰 작은 틀을 보시는 게 아니고 큰 틀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경제 사절단이나 이런 것이 도착했고 관련된
법규라든가 규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나왔을 때 주가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휴가 지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윤곽에 대한 부분을 혼자 해석하기 어려우시면은 또 저희 쪽 연락 주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해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